안녕하십니까? 백예거지입니다. 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2021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찍는 기준으로. 지금 12월 30일인데 이제 30일, 내일 31일 하고 끝! 딱 끝! 근데 뭐 2021년 다사다난했지만 뭐 그래도 재미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행복 별거 있나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이지. 그리고 행복을 강요하진 않죠. 뭐 행복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또 극적극적 뭐 말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지난번 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성함이 아이디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요청해주신 아라찌와 그레찌 이번에 만들어 본 인형입니다. 아라찌와 그레찌 햄스터래요. 햄스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뭐 이렇게 햄스터 그래가지고 아라찌와 그레찌 만들어 왔어요. 알았지? 응응 알았어. 알았지? 그랬지? 응응 그랬지. 해가지고 찌찌. 요즘 작명도 다들 어찌나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아라찌는 보드리실로 했고 그 그레찌는 리리아주로 했어요. 왜냐면 아라찌는 색깔이 있었어요. 보드리스 이길이. 근데 그레찌는 회색실이 다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그 요만치밖에 안 남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하다가 다 못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 리리아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라찌 보드리실 요 색실 사용했고 하얀색실 보드리실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그레찌는 리리아주 요 회색실 리리아주 흰색실. 요즘 리리아주를 조금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왜냐면 색감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 실이 다 색이 다 떨어져 가 있는 와중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사뒀던 리리아주를 소환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실 필요하고요. 그 나머지 이 눈이나 입 만드는 거는 그 다이소 자수실로 사용했어요. 자수실이 안 번지고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코바늘은 3호 사용했습니다. 알았지 그랬지? 알았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원형뜨기 아참 귀부터 만들어 놓으면 편하거든요. 귀 두 개 만들 거거든요. 한 일단 사슬뜨기 두 코 뜬 다음에 그 기둥 없이 바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귀가 쫑긋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두 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팔도 만들어 놔요. 팔 1단 사슬뜨기 3코 그리고 기둥 1코 그런 다음에 2단은 짧은뜨기 3코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메인 몸통 머리 몸통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단 원형뜨기 7코로 시작해서 14, 21 늘리거나 줄임 없이 6단까지 21코 들어가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7단에선 28코로 늘려줄 거거든요. 늘려주는데 왜냐면 볼이 이렇게 사탕 머금은 듯 살짝 빵빵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앞코에서 흰색 앞코 10코는 흰색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8단 28코 그대로 가는데 앞코에서 하나하나 흰색 실은 살짝 이렇게 줄여줘요. 그렇다고 코를 줄이는 건 아니고 흰색으로 갈아탈 때 한 코 앞으로 요색 실로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9단 이때는 줄여줘요. 21코로 줄여주는데 앞에는 흰색 6코 되게 그리고 10단 어딨냐? 10단은 이제 그 14코로 줄여주는데 앞코 4코가 흰색 그리고 11단은 21코로 다시 늘려주거든요. 21코로 늘려주는데 여기 앞코 6코 흰색 이건 그대로 유지해서 갈 거거든요. 와 근데 제가 몸통 부분 안 썼네. 그래가지고 21단으로 늘려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17단까지 21코로 가는데 그리고 다리도 안 써놨네. 여기 다리 이쪽에다 쓸게요. 곱하기 2A 1단 6코였고 2단도 6코였어요. 이 주길놈의 기억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선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아니,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귀 달아주고, 귀 위치에 달아주고, 그리고 팔 위치에 달아주고, 눈하고 입은 요거는 참그 단순해서 자수실로, 이거 검은색 실로, 이렇게 여기 부분, 귀 부분 살짝 넣어주고, 눈 부분 살짝 넣어주고, 입 부분 살짝 웃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 늘리거나 줄임없이 17단까지 21코 가는데, 앞에 6코, 흰색은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리 6코, 6코씩 잡을 거거든요. 21코니까 12코 빼면은 9코죠. 9코가 남으니까 여기 4코, 5코 뭐 이런 식으로 남거든요. 맞죠? 이산수. 그래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요거는 앞코는 옆쳐. 옆이, 옆, 옆이지, 옆. 옆한 코는 흰색 유지. 흰색 유지 해가지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섯 코 잡아줘가지고, 흰색 앞코, 옆, 아니, 옆코 유지해주면서, 다리 만들어주고, 꼬리. 꼬리도 안 맞, 아이, 나왜 이렇게 안 적어놨대? 꼬리는 하나. 꼬리는 1단 사슬, 2코, 플러스 기둥, 한 코. 2단은 짧은뜨기 두 코.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는 요 위치에 달아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 만들어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솜 쭉쭉쭉쭉 채워 넣으면 이렇게 알았지 완성. 알았지? 확실히 보드리실로 만들어야 조금 더 햄스터 느낌이 난달까? 근데 그레찌는 이제 좀더그 리리아주 실로 사용해서 맨들맨들해가지고 좀그 햄스터라기보다 생쥐, 시골쥐 이런 느낌. 근데 의외로 얘가 시골쥐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상경한 시골쥐? 막 지연해, 지연해. 얘는 느림보? 뭐 이런 느낌이고, 얘는 좀 조금 막 알바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검색해 봤을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그랬지 귀두개 만들 건데요. 1단 원형뜨기 5코로 2단 10코, 1단 5코, 2단 10코 이렇게 회색으로 만들어 주고, 1단 여기 흰색으로 6코 원형뜨기 해가지고 여기를 티안나게 붙여줍니다. 이거 회색실 한 가닥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흰색실을 붙여놓고 나서 그 흰색실로 위쪽을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감춰지거든요. 이렇게 두개 만들어 놓고 팔 1단 사슬뜨기 3코 한 다음에 한코 기둥코 세워준 다음에 살짝 보면은 그 팔이 아랫지보다 그랬지가 얇아요. 그래서 얘는 빼뜨기로 3코를 떠줘요. 얘는 짧은뜨기를, 아니, 짧은뜨기로 했잖아요. 얘는 빼뜨기 해가지고 얇죠. 팔이 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준비해 놓고, 무늬는 회색실로 두 가닥, 원래 리리아주가 네 가닥이거든요. 두 가닥 뽑아가지고 1단 원형뜨기 5코, 그리고 2단 10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꼬리도 귀하고 똑같거든. 아니, 팔하고 똑같거든요. 여기 꼬리 써 있죠. 꼬리 1단 사슬뜨기 3코, 한코 기둥 뜬 다음에 2단 빼뜨기 3코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도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1단 원형뜨기 7코로 시작을 해가지고 14, 21, 21, 그리고 28코로 여기 뻥뻥하게 늘려주죠. 아랫지처럼. 근데 아랫지랑은 다른 게 여기 뒷부분이 조금 살짝 밑문이잖아요. 앞쪽에서 늘려줬어요. 앞쪽에서. 아랫지는 전체적으로 빡 그거 늘려줬다면 여기는 앞부분에서 7코를 늘려줬거든요. 28코. 근데 늘려준 앞쪽에서, 그러니까 28코로 한번더 떠주고 8단까지 28코로 떠준 다음에 앞쪽에서 또 21코로 줄여줘요. 7코 여기서 더 줄여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회색. 여기서 이제 하얀색으로 갈아타면서 늘리거나 줄임없이 16단까지 21코로 갑니다. 16단까지. 이렇게 쭉 가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귀 달아주고, 팔 달아주고, 여기 무늬 달아주고, 꼬리 달아주고, 팔 달아주고, 팔 아까 달았나? 그리고 이제 눈. 자수실로 사용해가지고 검은색 실로 눈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삼각형을 만들어 다음
그리고 이 안쪽은 이제 요 빨간색도 아닌 것이 주황색도 아닌 것이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줍니다. 입안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리 부분 21코로 끝났잖아요. 다리 부분 얘는 아랫지보다 다리가 또 얇아요. 그래가지고 4코 잡아서 4코 잡아서 2단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안에 솜 채워준 다음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지? 그랬지? 완성. 찌찍 찌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올해 마무리 영상은 쥐의 영상, 아, 쥐 아니고 햄스터의 영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뭘 만들지 여러분들 댓글에 달려 있어요. 원하시는 캐릭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찌찌, 찌찌. 올해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재밌게 보내시게요. 알았지, 그랬지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찌찌, 찌찌. 안녕히 계십시오.